2호의 맛있는 라면 이야기입니다. 어? 라면 이야기? 갑자기 시작이 이상한데요. 정원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건 재밌을 텐데, 이 제품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덴쿡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한 지 벌써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 제품은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다리로 이어졌고요. 밑에는, 그 다음에 여기 화로가 하나 있고, 그 위에 국물 요리할 수 있는 솥이 하나 있고요. 사실 이 국물 요리를 빼고 나면 여기다 석쇠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운 요리, 국물 요리, 그 다음 불멍까지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게 돌아가요. 이렇게 옆으로 살짝. 그래서 불이 너무 세다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는 너무 세면 구운 요리할 때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불이 아니라서 물이 화로가 너무 셀 때에는 높게 또는 낮게 해서 불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잔디밭이기 때문에 제가 임시로 목재 이렇게 틀을 짰어요. 그래서 뭐 목재에 틀을 짜서 그 위에다가 장작도 보관하기도 하고 잔디를 보호하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만약에 판석이었으면 이 재료는 필요 없겠죠. 이걸 다 덜어내고 나서 이제 불멍까지 할수 있는데 오늘 라면 재료 한번 소개해 볼까요? 게하고 그다음에 조개, 그다음에 파, 멸치 국물. 그 다음에 이거 콩나물까지 하면 해물 라면이 정원에서 멋스럽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구운 요리까지 해서 고구마까지 준비해 보면 정말 맛스러운 정원 라면이 되겠습니다. 라면에는 이렇게 부재료를 많이 넣을수록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멍하기도 하지만 정원에서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구입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똑같은 거는 없고. 네이버나 뭐 다음 포털이나 이런 데서 덴쿡이라고 하는 제품을 검색하시면 이 제품이 좀 비슷한 게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멍부터 요리까지 되는 이 제품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정원에서 맛있는 라면 끓인다는 이야기 어떠세요? 지금 식욕이 막 올라오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여러분들 식욕을 자극했는데 정원은 늘 이렇게 재미난 일상이 가득한 공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원에서 맛있는 라면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